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연휴가 엄청 길었는데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독이 좀 남아있는데, 또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바쁘더라도 따뜻한 차도 드시고, 또 호흡도 가다듬으시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을 나름의 쉬는 시간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어제 본문 히브리서 3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쉼, 진정한 안식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저자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문학적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4장 1절에서 2절은 사실상 이 이전 장, 3장의 결론이자 어떤 직접적인 권면이고, 4장 3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6절까지 끊어져 있는데요. 4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시편 95편, 민수기 여호수아의 예를 들면서 저자가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잘 그렇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그 미래의 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죽어서 갈 곳을 나도 모르게 먼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미래의 안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사실 잘 보시면, 여기서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동사는, 그 원어로 봤을 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사실 바로 현재의 시제입니다.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보니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현재 시제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면서 이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의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도무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종을 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순종적인 이 성도들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월라수 목금토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십일조, 청소, 봉사까지 정말 많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런 맹목적인 순종이 싫어서 잠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밖에서 쉼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과연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네. 어떤가요? 정말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만이 인간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본가 혹은 돈의 신 만몬인 거죠. 결국 교회 안 밖으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그 대상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아주 저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이 그분의 책 안식 75페이지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안식일의 위엄, 안식일의 위대함과 장엄함, 그리고 안식일이 만물에게 베푸는 기쁨을 보고 나서 마치 안식일에게 감사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안식일을 위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식일을 위해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그 즉시 안식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는 노래를 불렀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네,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데 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은 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며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일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열심을 잃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며 이 자신들의 쉼을 열렬히 찬양합니다. 양쪽 다 안식을 열렬히 찬양하다 보니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죠. 주인 없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없는데 우리끼리 누가 주인이냐? 이 축제가 존내 만에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영혼을 부여받은 날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일깨워주는 날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진실로 풍성케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신학자들은 창조의 완성, 창조의 꽃, 창조의 왕관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이 안식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아니고, 무언가를 열렬히 노동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헷셀은 안식일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날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안식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헷셀은 찬양도 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평화가 차오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돈에 매이지도 않고 또그 물질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 어려운 삶의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교회에 오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자꾸 하나님께 투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등이 무언가를 통해 자꾸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얻어내고 싶으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자체를 즐기고 누리기보다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니 아이러니하게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다른 무언가로 채울 수밖에 없죠.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든 독방이든 오후에 산책을 하는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안식하는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번아웃이 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도 몰라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저도 가끔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또 핸드폰도 끄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한마디 걸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오면 아,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또뭘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당신과 보낸 그 시간 덕분인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